안녕하세요. 제주 사는 대구댁입니다. 오늘은요, 배가 노란 참조기를 사서, 조기 조림을 한번 맛있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무한 토막, 이렇게 얍실얍실하게 썰어주시면 되고요. 대파 한 뿌리, 저는 파가 조금 작아서 그냥, 뚝뚝 썰었습니다만, 어슷쓸기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매운 고추 3개 정도 어슷쓸기로 썰어주시면 되고요. 양파 2분의 1쪽 얇지 않게 그냥 채썰어 주시면 됩니다. 저기는 사서 제가 칼집도 넣고 손질을 해서 밑간을 해둔 겁니다. 먼저 냄비에 썰어놓은 무를 깔아주시고요. 조기를 위해 가지런히 올려주시면 됩니다. 조기는 구워서 먹는 것도 맛이 있지만 이렇게 또 조림을 해서 먹으면 아주 또 맛이 더 있죠. 저는 밑간이 약간 된 조기라 간장 일단 3스푼만 넣어주겠습니다. 고춧가루 2스푼 반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고춧가루도 본인의 기호에 따라서 가감하시면 됩니다. 다진 마늘 듬뿍 2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조기가 모두 9마리예요. 그래서 양념이 조금 많이 들어가죠. 설탕 1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소주 1스푼 넣어주겠습니다. 소주가 없으시면 또 맛술이나 미림 같은 거 넣어주셔도 되고요. 위에 썰어놓은 야채 올려주시면 됩니다. 위에 물을 300ml 정도 부어주시면 되고요. 일단 센 불로 해서 팔팔 끓여주겠습니다. 조기 살이 아주 부드럽잖아요. 센 불로 끓이셔야지 고기살이 조금 더덜 부서집니다. 이렇게 팔팔 끓어서 이제 10분 정도 뒀다가 뚜껑을 열어서 양념을 위에 있는 고기 위에 좀 이렇게 끼얹어 주시면 되고요. 중약불로 해서 한 5분 정도 더 끓여 주시면 조기 조림은 완성입니다. 이제 제가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요리를 해서 혼자 먹으면서 찍으면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또 먹고 싶어 하실까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맛있어요. 아주 맛있습니다. 저는 이 조기를 한 박스를 사서 구워도 먹고 또 이렇게 조림을 해서도 먹기 위해서 손질을 해서 칼집을 넣고 밑간을 아주 약하게 연하게 해둔 상태랍니다. 혹시라도 생조기를 사서 바로 하시는 것 같으면 간장은 끓은 후에 간을 보시고 조금 더 가감하시면 될것 같아요. 조기가 구워 먹어도 맛이 있고 또 매운탕도 조기 매운탕도 맛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조림을 해서 드시는 것도 물론 가시도 많이 있고 하긴 하지만 가시 많은 고기가 맛이 있다고 하잖아요. 아주 맛있습니다. 조기가 집에 준비가 되셨다면 조림 꼭 한번 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꿀맛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쯤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먹어보겠습니다. 조기 살이 입에서 살살 녹아요, 녹아.
꽈리 고추찜을 했는데 아주 이것도 맛이 있네요. 함께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입에 속으로 후딱 먹어 치울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